아, 목성 가면 되네. 무서워. 아니, 목성 뉴비분들한테 너무 그 뭐지? 경고를 많이 받았어. 나 벌써 겁먹고 있어. 뉴비분들이 목성 너무 어렵다 그러길래 나도 잔뜩 쫄아 있습니다. 와! 라이노 만들었다. 개꿀. 저 드디어 라이노가 완성됐어요. 목표 중 하나였는데 이게. 아, 아크인캐도 완료됐겠는데? 이거부터 완료할게요. 저번에 만들어 놓고 완료를 안 했거든요. 자, 여기서 튜토리얼 이렇게 있었어요? 원래? 추진사용. 이제 아크잉이라는 미션은 이런 식으로 날개 보이죠? 이게 아크잉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중 미션? 뭐 대충 그런 거야. 근데 지금 아크잉 미션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나마 아크잉 쓰는 곳은 평원? 평원에서만 쓰고 일반 미션을 더 많이 가지. 그래서 이제 아크잉 랭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크잉 미션에서만 올라가서 랭크업하기 좀 힘들어요. 좀 널찍널찍하잖아. 대부분 아크잉 미션이 이렇지가 않단 말이지. 뭐 레일징 나오면 좀 달라지려나? 아크잉 퀘스트는 그래도 간단하네요. 라이노가 진짜 나중에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. 물론 에칼도 좋지만 후반, 중후반만 가도 라이노가 갈수 있는 필요한 뭐 이런 미션들이 있거든요. 파밍하는데. 그런데 좀 필요하기 때문에. 아크인 관련된 거 주네. 그리고 엔피스 설계도를 얻었어요. 엔피스도 아마 하위 재료일 거야. 무기 하위 재료. 나몇 랭크지? 나 좀만 있으면 4랭크 돼가지고 핵 만들 수 있겠다. 스펙터 제작이랑. 스펙터 제작은 좀 오래 걸리니까 유로파는 오늘 못하겠다. 아, 밖으로 개 어렵네. 아니. 어딘겨? 위엔가? 매번 여기를 오퍼레이터로 보이드 대시로 지나갔거든. 아,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. 표시가 돼 있네. 근데 와, 이거 첩보 좀 걱정된다. 제가 이거 목성 처음 나왔을 때 여기 첩보 되게 어려워했거든요. 림보로 깼는데 심지어 림보도 사실 워프레임빨이지 뭐 길도 몰라. 그 이후로 안 갔으니까. 사실 뭐 이런 레이저 피하는 거는 특정 워프레임들이 진짜 잘해요. 레이저에 안 맞는? 최근에는 50도 진짜 좋아가지고 50, 이바라, 림보? 나는 그 첩보하다가 이바라를 얻긴 했으나 전혀 늘지 않았어. 그리고 이게 그 유리한 워프레임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, 그 사람도 퇴화해요. 편한 걸로만 하다 보니까 퇴화하더라고요. 왜요? 하지만 엑스칼리버만 있는 유비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대부분의 이런 미션들은 세 개를 다 성공하지 않아도 미션이 성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할순 없어. 봐봐요, 저만 봐도 실패하잖아요. 지금 바빠가지고 리액션을 제대로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려요. 막아야 되거든요, 이거? Wake up, 근데 channel. 취소가 지네쭈? 개같은 진짜야. 겁내 어렵네. 어딨어? Wake up, channel. 막아야 돼. Wake up, 응, 너무 아파요. channel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나 마랭시험 본다. 뒤졌다. 다 뒤졌다. 이거 보면 저 이제 핵 만들 수 있어요. 그럼 다음번에 접속하면 핵도 쓰고. 나 다음에 막 갑자기 너무 강해져 버리는 거 아닐까? 걱정되네. 내가 이걸 만들려고 뉴로드를 안 쓰고 아껴놨던 거였거든. 왠줄 알아? 뉴로드 핵 만들 때 부족하잖아요. 그럼 다시 지구 가는 거 개빡친다고요. 그래서 참고 참고. Nope. 존나 가쁜 싸네. 진짜 진짜 존나 가쁜 싸네. 맞아,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. 제작을 할 때도 크레딧이 든다. 안민게 있으니까 노드 밀면서 그 다음에 또 부족하면 다크 섹터 가가지고 크레딧 파밍하거나 하면 돼요. 혹은
주워먹은 설계도, 필요없는 설계도를 팔든지. 모드 같은 경우에 진짜 엔도로 바꿔먹어야 돼. 우리는 아껴야 삽니다. 아, 둘 다 파괴군장이네. 아, 파괴군장. 아, 지금 안 가려고 일부러 이악물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구만. 일부러 돌아가고 있었거든? 아까 파괴군장 너무 빡세가지고. 근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양쪽에 있냐. 그래도 아이오, 목성 아이오는 뚫어놓으면 좋으니까. 어? 여기는 좀 쉽겠다. 여기는 바뀐 목성 아니네. 아까 그 노드가 약간 그 아크잉처럼 뚝 떨어진 노드였거든요. 일반 코퍼스 맵이네요. 그러면 좀 괜찮지. 목성 방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성임을 파밍하는 친구들도 좀 한 번씩 온다고 했잖아요. 물론 예전에 비하면 진짜 활성화가 안 되긴 하지만 그 뉴비 때는 성염을 파밍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목성 여기 이쪽 노드도 뚫어놓으면 좋습니다. 일단 30랭을 찍으면 사실 그거거든요. 랭크를 다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. 더 이상 경험치가 안 오른다? 그러면 저번에 제가 올리다만 친구들을 올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모딩도 그때그때 할 수 있으면 섞어줍니다.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대충 저는 그 딜 증가랑 속성 위주로만 낄게요. 발킬은 사실 4번이 꽃이어서. 아, 이 친구가 발키리를 줍니다. 알라드 V가 발키리를 줘요. 유로파 갈 수 있겠다. 아주 좋아요. 벌써 유로파야. 유로파 뚫으면 낯선 신비하고 토성까지 가겠는데.